임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존심 구기고 생산 라인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라도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봐 걱정되세요? 당연하죠. 기밀 유출자의 뇌물수수, 경영주의 손자를 이용했다는 소문까지 주변 시선 따가울 텐데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어요. 절 계속 봐야 하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고요. 맞아요. 단순히 한 남자를 좋아하는 면적으로서가 아니라 난 고은임 씨가 그냥 싫어요. 그 이유가 뭔지 나도 정말 궁금한데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에요. 적어도 팀장님이 절 싫어하시는 게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고은임 씨, 난 이게 우리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은임씨랑 헤어졌단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힘들게 하지마. 난 오빠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 마음 지금도 그대로고. 넌 좋아한다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가있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더 이상 고은임씨한테 휘둘려서 내 진심까지 오해하지 말아줘. 헤어졌어도 난 아직도 고은임씨 좋아해. 어머님은 오빠랑 나 약혼 생각하고 계신다고. 기대하지 마. 저기 미안해요. 어떻게 내가 오늘 상황이 안 돼. 나갈 상황이. 주미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주미 엄마도 김진숙 씨 전 남편 안다고 했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 한두 번 본 거라. 내가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왜요? 우리 고모부가 진숙 씨 아들 입적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 동의가 필요한가 봐요. 그걸 빌미로 한미천 뜯어낼 심산지. 아주 우리 집에서 아우 말도 마요 진짜. 진숙이도 있는 데서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진숙 씨랑 고모부 우리 아버님이랑 얘기 중이세요.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자리 한번 만들게요. 그래요. 엄마가 어떻게 오셨어요? 세인 엄마가 너랑 같이 저녁 하자길래. 엄마 오는 거 모르고 있었어?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 아, 어떡하니? 세인이네 집에 일이 있어서 세인 엄마가 못 나온다네. 무슨 일인데요? 세인이 고모부 때문에. 사장님이요? 사모님이 엄마 친구분이라고 하셨죠? 그분 성함이 진숙이에요? 그래. 상견례 때 이후로 따로 만나기도 하셨어요? 아니,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닌 거 아시는 거냐고요? 자꾸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닌 걸 오빠 어머님이 사모님께 말씀하셨나 해서요. 다 지난 일이야. 그런 얘기 엄마 불편해. 알았어요. 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엄마랑 나왔는데 저녁 먹고 들어가자. 세인 엄마가 약혼 얘기 때문에 보자고 한 것 같던데 너한테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 어머님이 엄마 과거 다 접어주신다면서 이젠 그런 일로 약혼 틀어질 일 없으니까 난 오빠 마음이나 다독여주라고. 그래.
이제 세인이 마음만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김간호사 아들 입적시키는 거 당장 그만두라.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오늘 같은 일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준영이나 이 사람이 이런 일 다시 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서방 회사에서 그 사람이랑 멱살잡이 거제 했다면서?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고은님 사온 일로 임원진들이 자네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망글면 이거 어렵게 하자는 게야? 제 개인적인 일로 임원진들이 경영진에 대해 불신한다면 그 책임은 제가 모두 지겠습니다. 그 말은 이젠 회사에 미련이 없다는 말이나? 제 아들 입적 포기하겠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가만히 있어. 성주 씨. 준영이 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결정이든 회장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전 준영이 입적시키는 일 포기할 생각도 더 이상 미룰 생각도 없습니다. 알았다. 내 이제 전할 듯 다 알아서 있게. 이만 나가보라. 아, 왜 무슨 일 있어? 글쎄, 진숙 씨 전남에. 매제에 왔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 김진숙 씨 전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고모부가 자기 아들을 뺏으려고 협박한다면서 자기는 절대로 아들을 못 내놓겠다면서 회사에다가 자기의 억울한 심정, 뭐 폭로가 한 대나 어쩌면 얼마나 무섭다고. 아버지 뭐라 그러셨어? 경찰 부르라고 난리가 나셨지. 그래? 아버님은 고모부한테 진숙 씨 아들 입적한 거 반대하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고모부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고. 야, 아버지 이번에 매제한테 정남이가 제대로 떨어지셨겠구만. 자,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니,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그럼 제가 내일 임시 주총 소집하라. 아니, 갑자기 주주총회는 왜요? 특별히 제청을 안 건 데도 있으세요? 그건 김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 있긴 임원진들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일러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번 일로 고모부 인사이동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왜 아니겠어? 그게 아니면 내일 당장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가 없지. 어, 난데 그 내가 말한 돈 있지? 그거 바로 송금해. 난 계속 성주 씨한테. 제발 그런 말도 좀 하지 말고.